삼성 45mm f2.8 렌즈의 AF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렌즈는 이너 포커스를 지원하는 렌즈로 렌즈 내부에 초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돌출이나 경통에 확장은 없는 그런 렌즈입니다. 초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최단거리와 무한대를 이용하는 AF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대와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소형의 렌즈로서 단축줄 렌즈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의 AF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간단하게 실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의 특성으로 아주 작은 워블링 현상이 같은 지점을 사용하더라도 있긴 하지만 이그 폭이 상당히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좁기 때문에 AF 사용성은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